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손 내미시면서, 또 집에 계신 분들은 각자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고 멘트를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그렇게 한번 건네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심어주셔서, 성령을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의 신실한 교제, 그 친밀하신 교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하러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 놀라운 사랑, 친밀한 사귐으로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성령께로 이끄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초대하시는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해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가사로 함께 노래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주님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쉽게 나왔던 예배당이었는지를 그 자유가 사라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하고 자유로이 누리던 것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 지금에서야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렸던 모든 것의 그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깨닫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동안 누릴 수 있게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인간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뒤돌아봅니다. 코람데오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늘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문제에 쫓겨 자꾸만 뒤돌아보려 하고 내 문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 중심을 붙들고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 이기적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세상의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미 주님께서 완벽하게 짜여주신 계획일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붙들며 중심일지 않고 담대히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고 조금은 단단히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부디 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빨리 고통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방황하기보다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불안한 마음이 잠잠해지고 묵묵히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모이지 못한 채 아쉽게 사랑방이 바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 더욱더 중보하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귀하게 세워주셔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들의 마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귀하게 세워주신 청년부 김여민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 이 시간 힘과 위로와 도전 받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청년부 지체들의 올 한 해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며 목사님 가정의 평안함, 평안과 화목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말씀에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평생 살아갈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든든의 버팀목이자 인도자이자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공감하는 것이 기도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다. 아마도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어렵다고 할 때에는 꾸준히 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새벽 예배 작정하고 아 내가 금요일날 예배에 와봐야지 라고 작정하지만 그대로 내 작정대로 내 습관대로 오지 못하니까 아 기도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실패한 그 확률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작정하고 실패한 확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다라고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 정도로 기도하기 또 기도를 습관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이겠죠. 또 기도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기도의 방법과 개념이 어렵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나? 그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드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어렵다라고 여기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동일하게 기도를 어려워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그에게 질문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죠. 아마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과 고민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표본이자 기도에 대한 완벽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 주기도문이죠.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시작이자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버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야 오늘 본문인 9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그 앞에 있는 5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장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계세요. 먼저 6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 부언하면서도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기도문의 제일 앞부분에 야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시작점은 아버지여야 하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가 그분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의미가 되게 다양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남자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표현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 아내가 낳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여러분 아이를 직접 출산한 그 아버지가 먼저 첫 번째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낳아준 남자처럼 사문이가 또 아버지입니다. 직접 낳은 것은 아니지만 입양이나 대부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직접 낳아준 남자처럼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방금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입양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직접 낳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정말 확신하세요? 여러분 확신이란 정말 확신이란요 그런 것 같습니다랑은 분명 차이가 납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아 이거 그런 것 같은데요랑 아 이거 그렇습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사령관님에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병사들은 사령관님 뒷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특수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사령관님 빨래를 하고 사령관님 집을 걸레질을 하며 이런 역할들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이제 말하는 습관 중에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무엇무엇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자주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건 넥타이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마이크거든요. 누가 봐도 넥타이고. 근데 이거 누가 뭐라 보면 이거 마이크인 것 같은데요라고 저는 습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사령관님하고 둘이 있다가 저기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령관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저기 누군 거 같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대답했어요. 아 저기 보니까 저기 중대장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욱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야 군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가능성에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을 때는요 확인을 하고 확신할 때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동일해요. 아, 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랑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랑은요 분명히 다르죠. 성경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던 대우랑 저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합니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에도 동일합니다. 기도에도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사실 생각한다면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그 이방인들처럼 너는 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다고요?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제가 건강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맡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갖게 된 출중한 건 아니죠. 그렇죠? 평범한 외모,
키도 평범하고 평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전 평균입니다. 제 나이 때는 173이 평균이었어요. 제가 평균적인 키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저 기도에서 받은 응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다음 장인 7장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에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죠. 그렇게 원했던 회사와 학교에서는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 이 코로나는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동력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7장을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보통 떡을 줍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떡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돌을 달라고 하면 어때요? 돌이란 그런 거잖아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돌이란 위험한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도준이가 저에게 돌을 달라고 하면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는 아버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돌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을 안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거죠. 돌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이 아니라 떡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말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니까요. 수신제가 치국편천하라는 네, 이 한자말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수신제가 할 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평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신은요 몸을 잘 다스리는 거고 제가는 집을 잘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집을 단정하게 할 때 이 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농촌에 가면은 이 벼들 그리고 밀밭 같은 데 가면은 되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그 모습 기억하죠? 황금 물결 그리면서 평평하게 퍼져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이 제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평하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라지 못한 벼에게 북돋아주면서 잘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웃자란 벼는요 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둘 있다면 비슷합니다.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들에게요 북돋아주면서 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가 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눌러야죠. 아버지니까. 이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분명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응답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무지하여서 돌을 구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떡을 허락하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존 오웬은요, 자신의 책 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제이고요.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감사하고 회개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두 번째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제와 간구, 간구와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바 아버지여야 하며 아버지를 인정하는 믿음이 기도하기에 앞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시인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대상이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 대상은요 이미 꽃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다만 하나의 몸짓에 해당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권위를 인정했을 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학생이 겸손하게 교사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가 있어도 그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치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수술대에 눕지 않으면요 치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셔도 여러분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즘 저를 웃게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4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되게 많이 웃게 해요. 한 2년 전에는요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을 때 아빠 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2년이 더 지나서 4살이 되니까 이 친구가 비교급이라는 개념이 생겼나 봐요. 제가 언제는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저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들어보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이제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도준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라는 그 고백에 저는 너무나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저의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아버지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 힘으로 사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잠언에서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대단하여서 내 힘으로 어떠함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잠깐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내 능력까지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힘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삶의 의지가 약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수 있고요. 청년의 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자고 해도 동력이 전혀 걸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청년의 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두려울 수 있고요. 청년의 때 그때 고독과 우울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수렁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무슨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는 없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늘은 막혀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혀의 말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 어떠한 나날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무릎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같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아버지로 확신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바라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아버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가 의심하고 왜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아버지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감싸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감기 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제와 간구, 간구와 교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간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모든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의 혀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의 말이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한숨도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 만남에 대한 어려움, 재정과 건강까지,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어려움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부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 네, 바로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1월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겨울 말씀 사경의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2월 21일, 28일, 3월 7일 3주간 김현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해 주십니다. 주제는 Why I'm a Christian으로 주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내기 브릿지 사역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새내기 사랑방을 이끌어주실 앞쪽의 김현민 섬김이와 사랑방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은 예배 전부터 10분 전부터 계속 진행되는데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은 함께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동훈 형제님 혹시 앞에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동훈 형제님 이쪽으로 나오셨네. 네, 조혜주 사랑방의 이동훈 형제님이 2월 1일 내일 군 입대한다고 합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도 제목 잠깐 있을까? 몸 건강하게 다녀오는 거. 몸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함께 손 내밀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내 마른 샘물 나게 하시리 샘물 나게 하시리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사랑 알기 다시 한번 더 그 가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훈이가 이제 군 입대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신 주님이 동훈이의 군 생활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훈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기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후배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 또한 우리 동훈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훈이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하기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삶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가운데서 예배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